여러분은 혹시 페미하는 여자들이 탈코르셋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같이 예쁘고 가슴 큰 여자는 못생긴 여자들이 공산주의식 미모하 향평준화를 바라는 거 아니냐? 못생길 거면 니들만 못생기라고 난 예쁘고 날씬하고 싶으니까 강요하지 마. 라는 말을 하면서 나처럼 못생겨지라고 외치는 페미들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요즘 미친 듯 잘 나가는 권은비 씨가 있습니다. 워터밤에서 보여준 비키니 한 방으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이 되었고 그 후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코디를 자주 보여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실에 개빡친 인간들이 있으니 역시나 돼지 같은 여자들이 개빡쳤죠. 권은비의 대학교 축제 공연 의상 교체 부탁드립니다. 연예인을 존중하고 보호하세요. 라고 외치며 권은비 씨에게 못생긴 탈코르셋을 강요하고 소속 연예인 권은비 씨의 코디를 빨리 바꾸는 걸 강력하게 촉구한다. 팬들은 워터밤부터 권은비 씨의 의상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지만 점점 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은비 씨에게 노출이 없는 의상을 입혀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런 반응은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은 동일한 내용을 업로드하며 여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녀들은 권은비 씨를 보호하기 위해 노출 있는 의상을 입히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시발년들은 이슬람에서 지들 말로 부르카와 차도르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지들 말로는 여성의 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함으로써 여자를 보호한다 주장하는 이 차도르와 부르카. 수많은 페미단체는 이슬람의 이런 문화를 지적하며 여성에게 노출할 권리가 있다 지랄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성의 노출권을 보장하라 지랄하고 어떤 곳에서는 여성은 노출하면 안 된다 지랄하고 아주 시발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하지만 아주 재밌는 건 권은비 씨는 워터밤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다. 상황에 맞게 같이 즐기려고 준비한 거다. 언제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있는 거고 나는 축제 자체를 즐긴 거다. 다른 출연자는 모두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패딩이나 부르카를 입고 가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행사에 갔으면 개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같이 즐겨야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권은비 씨 본인께서 저런 옷을 입겠다고 선택한 걸 보실 수 있죠. 시발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 새끼들은 꾀꾀거리면서 코디를 잘라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옷을 고른 건 권은비 씨였죠. 하지만 여전히 권은비 씨의 저런 말을 보고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권은비의 아이돌로서 능력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만 보는 게 개빡친다. 라고 말하면서 노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열받는다 말하죠. 아니 까놓고 말해서 남자들이 노출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권은비 씨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했을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권은비 씨의 행동에 맞춰서 너무 예쁘다 부럽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럼 시발 권은비 씨 워터밤 나올 때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카라도 집어던져서 강제로 입히길 바랬을까요? 우리 여자들은 왜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까요? 나는 개돼지같이 살쪄서 속상한데 권은비처럼 핫바디 여자가 인기를 끌면 나 같은 쌉돼지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남자들의 눈이 높아져서 설거지 못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라는 말을 왜 못하는 걸까요? 권은비 씨 본인께서 원해서 행동했고 남자들의 반응 역시 기대했을 게 분명합니다. 권은비 씨도 행복하고 남자들도 행복하고 정상인 여자들도 행복한데 왜 돼지년들만 코김 쉬익쉬익 거리면서 워터밤 개빡친다 이지랄하는지 모르겠네요. 워터밤으로 빵 떠서 각종 광고와 예능을 휩쓸고 있는 권은비 씨는 정작 워터밤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반응인데 말이죠. 하여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탈코녀들의 질투심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비키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주인장 가슴은 이에 가까운 D컵입니다.